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방금 말씀 그 전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 말하기를 무엇인지 우리 구한 것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무엇인지 우리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소서. 오늘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구했으니 그게 다 기도라 할 수 있을까요? 오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그건 인간의 갈망이라. 갈망. 주님이 원하는 것 그야 진정한 기도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아,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니라 다를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데 우편 좌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 의미가 있어요. 자, 우편 좌편 달라고 밤새 철회하고 40일 금식해봐라. 우편 좌편 영광 그것은 기도로 된 게 아니야. 뭘로 돼요? 주의 일해야지. 일한 만큼 주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때 저들은 또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할 수 있나이다. 예, 근데 주님이 참 사랑으로 그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예, 저들에게 은혜 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맞먹기 때문에 긍정으로 대답하시면서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줄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예비된 자가 받는다. 또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그냥 금방 말 바꾸시네. 아니 십자가지만 상준다 해놓고 누구 예비된 자가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멸류관을 예비해 놨으면 그거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 정말 십자가 큽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 나한테 큰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한테 일 맡기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열 제자가 또 화를 냅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최고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 다 해먹는단 말이냐 하고 분역이었어요. 저들도 똑같아요. 왜? 뭘 화내고 분을 하나님이 각각 공의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3년 6개월 동안 배운 저들의 그 모습은 내면의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본문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크기만큼 큰 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만큼 으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섬기고 사랑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대로 친히 발을 씻으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추신데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마구간까지 천한 마구간까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셔서 섬긴 정도가 아니고 양손 못 받게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낮추시고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영적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그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가장 높은 자와 피기리라 최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높아진다, 높아지고 싶어서 죄진 인간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셔서 그걸 역전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므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격증을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인물이 어땠느냐, 재산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스펙 쌓기에 예를 올립니다만은 저부터 그걸 요구하면 천국의 상받기는 틀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 요구하지 않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면 된다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는 한 자리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는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종을 것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부담입니까? 축복의 기회입니까? 이야, 기회잖아요. 자, 세상에서는 예, 지질이 못났으면 예, 섬기고 살아. 얼마나 못났으면 하인 같은 인생을 살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기서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야 되고 군림해야 되고 그저 큰 자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요. 세상의 정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되려면 네가 섬겨라. 유진 피터슨의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실된 것은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목적이면 섬기는 것은 방법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는 진정한 주권이 있어요. 섬길 때 주권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나무 아이한테, 먼 아이한테 이렇게 안 듣습니다. 왜요? 주권이 안 세워졌어요. 그것은 평상시 섬겼기 때문에 그 말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에게 영향이 생긴다. 그 말은 이게 리더십인데 섬기지 않고는 누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섬겨주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셔가지고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입이 무성하다. 그것은 왜 풍성한 무성한 입이 됐습니까? 그 따스한 햇살을 받아서 그리고 은혜의 혜택의 비를 받았기 때문에 입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이 무성한 만큼 나무는 강화됐어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나무가 입이 무성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나무 자기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가져가요.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열매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열매는 자기 자신에 직접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입은 다릅니다. 입이 이만큼 무성하면 광합성 작용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강화시켜요. 그 나무 입이 풍성하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햇빛 주고 비를 줬기 때문에 되는 거죠. 목적은 그 열매를 맺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시고 입만 무성해갖고 있어요. 오늘 자기 몸만 키웠어요. 자기 이력만 잘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 피하려고 내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을 준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이걸 저주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면 입이란 뭘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모든 능력, 타고난 때부터 후천적인 재능, 모든 거 아홉 가지 은사나 모든 재능, 모든 물질, 지혜,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이파리예요, 이파리. 근데 이걸 통해서 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계속 이파리만 강화시키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나타나기 좋아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에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서 뭐라고요? 결국은 남의 좋은 일을 시키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재능 준 것은 그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남줘야지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 평생 동안 섬겼고 종으로 그 힘으로 능력을 다스린 것이 아니었어요. 힘과 능력 가지고는 막일 것이 아니고 사랑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쨌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었어요. 둘째로 그러면 오늘 보면서 섬김의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종이 되어야 된대요. 섬기려면 종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져 버린 거예요. 노예예요. 주인의 예속되는 물건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크게 되고자 한 자세는 뭐예요? 섬김이다. 문제는 그 다음 섬김인데 어떻게 해야 섬길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섬겨요. 누가 섬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섬기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방법은 내가 낮아진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하면 정말 사랑하면 종이 되어요. 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아가씨하고 사랑하면 정말 마음이 다졌어요. 정말 저 여자 결혼하면 원이었겠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서 마음 다 뺏겨서 막 사랑해서 야, 그때 그래 그렇게 원한 소원이 결혼이 됐어요. 그러면 야 너는 내 꼬봉이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결혼해 준 것만 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여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간 대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그 여자 아내가 하라간 대로 다 해요. 왜요? 기뻐요. 즐거워요. 결혼해 준 것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되자. 예, 안 된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섬기는 거 입으로 안 돼요. 섬기는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섬긴다고 말해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섬기는 거 행복해요. 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가장 손해본 인생일까요? 야고보서 상기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줄 때가 있어요. 내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겠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네가 조금만 더 낮아져라. 지금 여러분 더 한번 낮아져보세요. 더 낮아져보세요. 낮아진 만큼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 빨리 내려와야 된답니다. 왜요? 거기는 공기가 산소가 적어서 허파에 무리가 되니까 올라간 만큼 빨리 내려와 살아요. 오늘 내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빨리 신속하게 내려야 됩니다. 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올 때 낙차가 크게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요. 여러분 수력발전소 5m에 떨어져 50m, 100m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훨씬 그 낙차가 그만큼 강하게 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높은 사람이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위치에 섬겨버리면 캬 대단하다, 훌륭하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이름을 꿇게 돼 있어요. 그에서
모든 직은 섬기는 직입니다. 장로 목사도 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장로님이 저러니까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할까요? 아니에요.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이 있는 분이 교회에서는 아무나 아주 겸손히 섬기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은 교회에서 안 큰 소리 안 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변변치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라도 큰 소리 쳐야 그 심리적으로 그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때 없지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정말로 내가 섬기러 왔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에 이 막사이사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훌륭한 게 국방부 장관 돼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나는 한 병사로 섬긴다 이 나라를. 그래서 모두가 따랐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내려올 때에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고 낙차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존경한다고요? 높은 위치에서 좀 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기도해서 주님 만난 사람만 되는 거지 흉내낼 수는 없어요. 미국 남칭의 교단에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교수로 가르치긴 잘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정말 지도력이 탁월한 교수님 한 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플라토 교수를 추천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자기 제자예요. 총장이 어린 제자를 총장 앉혀놓고 자기 밑에서 얼마나 봉사, 헌신, 충성했던지 모든 심력을 총해서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 말 한마디면 심력이 움직여요. 예, 높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스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무성케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고 모든 사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어진 모든 재능은 아 남을 섬기라고 줬고 내게 능력은 남을 위해서 있으라고 하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입만 무성하다, 너 뭐 때문에 주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무리 높여줘도 내려온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 이 섬김의 대상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섬겨야 돼.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리라 할 때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 사랑한 사람 다 섬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잘 섬겼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전옥의 사물을 보았고 그런 과정,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한순간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 합격,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미 마음에 딱 그어본 사람 있어요. 내게 손에 끼친 사람, 상처 준 사람, 저 사람 인간성이 못 됐어? 안 돼. 내가 잘하지만 버려드린 것은 없어. 안 돼. 사실 우리는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꼭 생각해서 한계를 느끼는데 진실로 사랑해주면, 진실로 섬겨주면 그 사람이 피어나는 그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하고 으뜸 큰 사람이 됐는가? 사울왕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서 선대해줍니다. 이게 훌륭한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1960년대에 휘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교수직 거둔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아우카족에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친구 다섯 명과 함께 안전히.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5년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갔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족속 아우카족한테 선교 가고 5년 동안 열심히 선교고 얼마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줘서 주장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선깁니까? 하니까 예, 5년 전에 제 남편 짐 엘리엇이 무참하게
여러분이 살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대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고 하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정년이 목사가 되어버리고 주장부터 완전히 바꿔졌어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이래 생각하면 야 나만 같아도요 5년 동안 공부하고 딱 들어가서요 나가 이런 사람이고 어? 내 남편 죽였는데 아내가 이렇게 왔다고 빨리 처음에부터 자기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없이 5년 동안 또 섬겼어요. 10년이나 세월 지냈겠죠. 그 삶과 행동을 보니까 역시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말하고 있다가 주장이 물어보니까 그때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 사람을 결석자들 많아요. 내가 진실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진실로 사랑으로 가고 눈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를 품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내게 조그만 상처를 주면 얼마나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하고 힘들었다고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 아내들은 내 남편을 정말 머리로 보시고 섬기십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 역할을 할 거고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 역할을 안 할 거예요. 멍청해져요. 어? 진짜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뼈 뼈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내를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아내를 학대하면 더 되는 일 없다 하겠어요. 절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 슬퍼하는데 하나도 난 안 아파. 아, 자기 뼈가 아픈데 아, 뼈가 속에서 애리고 있는데 안 아픈 사람 그게 사람이냐고요. 아파야지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섬겨야 돼요. 섬겨. 우리 몸은 섬기게 돼 있어요. 서로 손발, 눈꼽이 다 섬기게 돼 있잖아요. 지체니까. 회사에서 내가 월급 몇 푼 받는 것으로서 시간제에서 이럽니까? 아니면 이 회사 어떻게 잘 되겠까 하고 정말 사랑을 사장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일처럼 합니까? 내일처럼. 주님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봐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좀 섬기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 기쁠 텐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돈 모은 데 명예 권세입니까? 남에게 집 밥 벌고 내가 높아간 거 최고입니까? 아니면 그래 사람은요 저도 넘어져 봤고요 정말 달방 생활도 해봤고요 쌀도 떨어져 봤고요 별마나 힘든 과정도 겪어봤어요. 아무리 능력 뛰어봐야 필요 없어요. 환경이 안 되면 안 열립니다. 그런 사람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 입장 되면 똑같아져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아픔에 눈물이 보인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게 안 보인다면 내 마음의 양심이 영의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아셔야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섬겨줘서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소망 갖고 내가 섬겨갖고 그 사람이 기쁨이 오고 얼굴에 미사가 오고 그 모습 미소 짓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 인생 진짜 사는 거예요. 정말 사는 거예요. 섬김에서 행복을 아는 자 인생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섬기고 사랑하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알잖아요. 특별히 먼저 오시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낮은 죄 섬기세요. 물론 교회에 제가 설교를 잘하지만 설교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직들은 여기 와가지고 쑥 자기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둥지가 따뜻한 둥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서로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세워주고 그 사람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 여기서 내가 일할 때가 있구나 하고 거기서 찾아야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하나를 맡아서 일한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들면 너무 힘들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 좋죠. 사랑의 종로로도 흉내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원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섬겨야지요. 그 은혜는 떨어졌는데 옛날 첫사랑이 있는데 식어진 상태에서 이러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고 있던 그 자체가 그것이 큰 자죠. 왜? 주님과 친하게 교제하고 있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섬기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좁아터져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더 낮춰주시옵소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난 목동이었다는 거 항상 기억했어요. 저도 그래요. 너 두 가정 방에서 개척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왜? 더 낮추고 싶어서. 더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정말 좀 낮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미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때 억지로 맥살 잡고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럴 줄 봅니다. 내가 너 복 줘도 너는 섬기겠구나. 더 낮아지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은 아니에요. 뭘 잘났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되고 나니까 아파서 방에 누워있을 때 그걸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러 와도 남편이 그 사람만 있어서 방에 누워있을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있는 거 귀하게 생각해야죠. 얼마나 소중한 거 감사하시고 내가 남편 아내가 있으니까 섬길 수 있죠. 자식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죠. 교회가 있으니까 섬길 수 있죠. 섬김의 대상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섬기기 위해 살구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섬김의 기쁨으로 넘치시고 그날의 영광이 멸류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